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10월에 치러진 9가지 경제학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혹시 내년도에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번에 이제 좋은 결실을 맺으신 분들 모두 다 좋은 행운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경제학을 총평하면요. 난이도는 약간 저는 중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가 보통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가 있으면 한 15개 정도는 좀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5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 2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였고 나머지들은 열심히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뭐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공부 방법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죠. 자, 우선 이번에 시험 본 국가직 문제를 보면 약한 미시가 10문제, 거시가 10문제 뭐 이거는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계산 문제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서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 미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계산 문제가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시에서도 이제 국제무역론은 보통은 미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많이들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10문제, 그것도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포트폴리오 같은 약간 금융시장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그 소득 대체율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침착하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경험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손대기가 힘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숫자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험에 쫓기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네요. 우선 이번 시험을 계기로 반추해 보건데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역시 기본과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뭐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또 탈러 교수거든요. 세일러 교수라는 분이 행동경제학자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법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공선택이론에서의 투표의 역설이라든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것도 사실 경제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 선상에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 시험범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가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지만 명예 교수로 계시는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 교과서를 보면 뒤에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지평 해가지고요. 정보경제학, 정보경제학도 이제 사실 한물 갔죠. 근데 주로 이제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뭐 법경제학, 지금 말씀드린 행태경제학, 뭐 금융시장 이론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7급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계산 문제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7문제 나왔지만 거의 7문제면 거의 절반 이상 되는 거, 절반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시는 다 계산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건 이제 기초 문제를 잘 보셨으면 제가 따로 계산 문제 특강 그거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붙으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경제학의 처음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심화 때 약간 제가 말씀드린 좀 심도 있는 내용과 약간 불이타성 있는 문제를 좀 다루는 그렇게 약간 이분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원에 가보시면 강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좀 활용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사항 올리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그냥 한 번씩은 들어가서 답변 달아드리니까 요즘은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미지로 올리는 것도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의 흥미와 또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1번서부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 10월 시험이죠. 2017년도 10월 7급
시험입니다. 네,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7급 시험의 특히 경제학은 공부를 조금 하면은 15개 이상, 17개, 18개까지는 금방 맞춰요. 그런데 이게 또 쬐끔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 번씩은 제대로 소화를 못 하시면 아예 꽈락이랄까 반타작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고 달리실 때 너무 뭐 국어나 국사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7급 시험은 제 생각에는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한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요? 경제학이요, 경제학. 7급 시험의 합격의 원동력은 바로 경제학이 밑바탕이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뭐 주로 이제 합격하신 많은 분들의 얘기는 이게 아닌가 합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책형은 나형이고요. 그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예요. 탄력성.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가격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에다가 X제 할까요? 그 다음에 Q가 얼마였었는데 몇 개 변했니? 이게 바로 탄력성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값은 영화 DVD 대여료가 4,000원일 때 한 달에 5개를 빌려보다가 그러니까 P가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쓸게요. P가 4,000원일 때 Q가 얼마냐라고 하면 5개를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대여료가 3,000원으로 하락했대요. 3,000원으로 하락하니까 그때 몇 개를 했냐면 9개를 빌려봤대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델타 P인데 델타 P는 1,0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델타 Q죠. 델타 Q는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가 4,000원에서 그 다음에 1,000원만큼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Q가 5개에서 4개만큼 변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탄력성이 이게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1보다 크고 1보다 크게 되면 기울기는 좀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난이도는 뭐 하였던 것 같고요. 2번은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에 대한 두 의견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값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원래 이제 소비 함수는 어떻게 돼요? 소비 함수를 살펴보면 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살펴봐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당해 가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케인즈가 주장하는 거죠. 아니면 퍼머넌트 인컴, 항상 소득이에요. 그냥 소득이 아니라 뭐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생애 주기 가설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득. 이게 소득은 소득인데 타인.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과거의 나일 수 있고 또래 집단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재화 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고요. 그게 바로 가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내는 건 뭡니까? 약간 사람들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일생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약간 요거예요. 항상 소득 가설. 정확하게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출제로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미래 전망적인 소비 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일시적인 조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애 주기 가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요게 나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따르면 소액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액복권이라든가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특별상여금 그리고 뭐 일시적인 실업자 이건 잠깐 소득이 감소한 거죠. 그런 것들은 영향을 안 미쳐요. 생애주기 가설에선. 근데 절대소득 가설에선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에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나에 따랐을 때는 장기간의 소득세 감면, 장기간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세 감면은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일시적인 택스 같은 거, 감면 같은 이런 효과는 여기에는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요. 단기 총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예요. 단기 AS 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단계 예성곡선은 아시겠지만 여기요. y랑 p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얘가 수직이거든요. 단기 공급곡선은요. 여기서 완전 수평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요 AS곡선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게 사실은 코스트를 뜻하는 비용곡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AS를 상방이동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하방이동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번은 맞는 얘기죠. 단기에서 물가와 총생산량 간의 마이너스 관계 AU 플러스죠. 플러스 틀렸고요. 2번 소매 상점들이 바코드 스캐너 도입에 따른 재고 관리의 효율성 상승은 바코드를 도입해서 효율성이 상승됐잖아요.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돼서 AS가 이렇게 하방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3번 원유 가격 상승하면은 AS가 상방이요. 상방이라고 하면 좌측이죠. 쉬운 문제고요. 4번 명목임금 상승은 아유 그쵸. 명목임금 상승은 단기에는 영향을 미쳐요. 장기에는 AS를 여기 장기 AS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는 영향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볍게 보시죠. 자, 4번 보시죠. 4번. 4번은 환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제 좀 한번 보시면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의 평가 절상. 원화가 평가 절상됐다는 것은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환율이 올라가서 비싸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을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원화의 평가 절상은 원유 등 생산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함 우리나라 수입 원가 부담을 낮춰서 내수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이게요. 원화의 평가 절상은 달러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화의 평가 절상은 이렇게 달러 가격이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요거 문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평가 반대로 절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폐 가치가 센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하는 거랑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 여행하는 거랑 어디가 더 우리가 원화를 가져갈 때가 좀 편할까요? 동남아일 때가 편하죠. 거기는 화폐 가치가 더 낮으니까 우리가 좀더큰 목소리 낼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걸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왠지 더 아니면 화폐 가치가 달러가 세게 되면 1달러 하나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가 절하. 문제에서는 평가 절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가가 절상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 원유 등 생산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돈이 세지니까 부담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 부담을 낮춰서 그런 의미에서 내수 물가가 안정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2번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번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그건데 해외 부분에 미국의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보다 더 높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자율이 우리나라 이자율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해외 미국 부분에 금리가 높으면 돈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나간다고요. 그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달러의 공급이 이렇게 달러의 수요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요. 이걸 바로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외국의 이자율이 올라갔다, 우리나라 이자율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은, 자,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3번 볼까요? 대규모 외국인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로 통해서 막 돈이 들어왔어요. 달러가 막 유입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달러가 풍부해집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 떨어지죠.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출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로 멀쩡히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겠네요. 틀렸네요. 자, 실질 환율은 아시겠지만 진짜 상품의 개수로 표현한 환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해설에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 환율과 외국 물가의 곱에다가 우리나라 물가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실질 환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어떤 물건의 가격과 외국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P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P와 P 하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바로 우리가 실질 환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이게 실질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항상 1이다. 그런 지문도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볼게요. 다음 5번 보시죠. 자, 5번은 그냥 뭐 쉬운 문제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문제고요. 이건 뭐 다 맞추셨을 겁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공급. 자, 그럼 여기 점점점점 보시면은,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자 잉여는 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예요. 이렇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볼게요. 자, 콤플레이크와 우유가 있고 또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플레이크가 있고, 콤플레이크가 뭔가요? 잘 모르겠네. 그 시리얼 같은 건가요? 우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떡이 있습니다. 떡. 자, 콤플레이크와 우유는 무슨 관계요? 보안 관계. 아, 그렇죠. 우유에 타서 먹는군요. 그래서 얘는 보안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플레이크와 떡은 서로 이 아침 대신 먹을 수 있는 게 떡 아니면 콤플레이크잖아요. 그래서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콤플레이크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콤플레이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콤플레이크 비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하락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콤플레이크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증가하네요. 그렇죠? 콤플레이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콤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콤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보시면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해요? 색깔을 칠하기가, 그래서 여기요. 이만큼 더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콤플레이크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맞고요. 우유 볼게요. 우유. 우유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보안제 관계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콤플레이크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요. 콤플레이크 먹으면서 우유까지 같이 먹나 보죠.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니은 볼게요. 콤플레이크와 떡은 대체제 관계래요. 서로 대체제라는 것은 경쟁 관계예요. 근데 콤플레이크의 원료인 우유 가격이 상승하면 우유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 옥수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콤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떡 시장의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 자, 두 개가 대체 관계거든요. 그래서 콤플레이크 원료인 우유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유,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또 반대로 그래야겠네요. 영향 미치는 게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콤플레이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인데 원료가 상승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이걸로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원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콤플레이크예요. 콤플레이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감소한 요 수요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대신 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콤플레이크 비싸져서 소비량이 감소하고 대신 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떡에 대한 수요가 이쪽이 떡 시장이에요. 그래서 증가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변한다? 생산자 잉여고도 감소한다? 아니요, 생산자 잉여 수요가 증가하니까 점점점점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는데 증가하는 거알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걸로 하면 원래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했으니까 이것도 결과는 똑같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잠깐 그려가지고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그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달라지겠죠. 기울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뭐 이것도 사실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문제니까. 다음 6번 봅시다. 6번. 단기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필립스 곡선하고요, AS 곡선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동일해요. 필립스 커브 곡선? 예, 네, 뭐 아무튼 반복했네요. 그래서 AS 곡선은 이게 Y로 되어 있고, 물가상승률로 써야 뭐좀더 정확하긴 하지만, 여기 실업률이고, 물가상승률 이렇게 있고요. AS가 우상향하면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S는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하세요. 이렇게 완전 고용 산출량에다가 P-P 이렇게 생각하시고, 필립스 곡선은 요거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썼으니까 베타라고 할게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Y랑 여기 나와 있는 P가 주인공이에요.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요거는 플러스 관계 우상향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요, 파이랑 여기 실업률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어떤 게 출제 포인트냐면 아시겠지만 여기요. 기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기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요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전부 다 같이 아이고 너무 적게 그렸네. 전부 다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내용 좀 볼게요. 1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응적 기대에 의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고통을 줄이려고 하면요. 적응적이면 고통이 좀 있어요. 합리적 기대인 경우에 정부의 정책이 사전적으로 공표가 되고 그걸 신뢰했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고통 없는 물가 상승을 줄이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고통이 없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 기대라 해야 되고요. 다음에 2번.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틀렸네요. 그렇죠? 3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단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언제나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기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경우. 그거 과소입니까? 과답니까? 자, 우리가 접근할 때는요, 과소 기대를 언제나 중심으로 하세요. 과소 기대. 아셨죠? 뭐, 딴거 잔뜩 하지 마시고요. 자, 요게 과소면 어떻게 돼요? 과소면 물가가 10% 상승했는데, 내가 상승이 10%보다 작게 5% 상승했다고, 이렇게 과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P가 P보다 커요. P가 P보다 크니까,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Y는 Y0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Y는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도 볼까요? 과소다라고 하면은 이거요. 파이 기대 물가 상승률보다 이렇게 더 커요. 이 기대한 게더 작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부분이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U가 UM보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과소가 되면 국민소득은 실제 국민소득보다 더 크고 자연실업률보다 실업률은 훨씬 더 낮은 거니까 경제가 약간 느낌이 과과 하시죠? 과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4번 중요한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요 파트에서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그것만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7번 볼게요. 7번. 7번. 자, 경제 성장 모형은 성장 회계 방정식과 솔로 모형 내생적 성장 이론 그걸 중심으로 잘 보세요.
자,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골든 룰이다라고 하면, 골든 룰, 황금률은, 자, 1번에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아, 1인당 소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로 정리했잖아요. 자본 축적의 황금률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1인당 소비 극대화, 거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이 인구 증가율과 D가 감가상각이에요. 그게 같은 거다. 그리고 자본 소득이 저축이 되고 투자가 되고, 저축률은 자본 소득 분배율과 같아지게 되고, 노동 소득은 소비가 되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4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특징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에 1인당 소비라 그래야 되고요. 2번에 보시면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많은 경우, 이게요. 이게 수평축에 이렇게 쭉 표시를 하면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비예요. 그럼 이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골든 룰 해서 황금 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황금률인 경우보다 적게 되면 이렇게 1인당 자본을 증가시켜야 되고 더 많게 되면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인당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비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겠죠. 예, 그거 보시고 3번 보시면 솔로 성장 모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한다고요. 솔로 모델은 기술 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외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정도 할게요. 8번도 또 경제성장 문제네요. 8번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솔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게 한계치에 오른 거죠. 그래서 점수도 바닥인 사람이 좀 보면 늘 성장과 생장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고 1인당 자본이 투자될 때 처음엔 빠르게 증가하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나중에 떨어지진 않겠죠.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렴가설이 캐치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캐치업이라는 수렴가설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실증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그럴게요. 소득 수준. 그리고 이쪽이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실제로 데이터를 찍어보게 되면 1인당 성장률,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1인당 성장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한국 옛날에 홍콩 이런 나라였고 미국 이런 데, 영국 이런 데는 약간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성장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관계 있는 거, 그게 이제 수렴가설을 뜻하는 것이죠. 자, 2번 볼게요. 성장 외계라는 그 개념이에요.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 성장의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로스 어카운팅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다가 여기 지울게요. 자,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회계, 그로스 어카운팅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성장회계 방정식인데 Y가 있고 뭐 A가 있고 K의 알파, L의 베타 이렇게 하면 이거 변화율로 쪼개 쓰는 거 아시죠? Y분의 델타 Y는 A분의 델타 A 더하기 요 알파가 내려와요. 내려오고 K분의 델타 K 베타 요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거는 계산 문제로 늘상 나오는 거라서 제가 한번 잠깐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썼습니다. 일단 꾸준해츠 가설에 의하면 초기에는 경제성장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지로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평등해요. 그러다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막 재능 있는 사람은 막 쫙 뛰어가고요. 아닌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격차가 확 벌어지다가 다시 선진국 되면 다시 약간 점차적으로 소득의 어떤 세이프티넷이라 해가지고 사회안전망 같은 게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저소득층을 끌어올려주게 돼서 격차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실증분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영 유짜니 그거는 수직축의 어떤 변수인가를 보셔야 돼요. 불평등이냐 평등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생적 성장 이론은 거의 보시면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을 가정한다. 수학 체감을 가정하기도 하고요. 그때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 이번에 국가직인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게 있고 AK 모형 같은 거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걸 가정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을 항상 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9번 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잘 되시면 공부를 잘 하신 거고, 이게 만약에 도대체 뭐한 소리야? 이렇게 되시면은, 기초부터 조금 차근차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정부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실업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리와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여론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 뭐, 그쵸. 올해가 최저임금제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으니까. 정부가 실업을 최소로 유발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죠. 수요 곡선이 중요한 거 아시죠? 공급 곡선은 별 의미가 없고요. 노동이고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른 경우가 있어요. 가파른 경우가 있어요. 노동의 수요가 가팔라요. 그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은 경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완만. 이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저임금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있었는데, 임금의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고용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같이 좀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래요.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W 곱하기 L이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을 올려줬더니, 올려줬는데, 여기 수요가 감소하는데, 조금밖에 감소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근로소득은 증가하겠죠? 근로자들의 이득이 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되게 완만해서,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W 곱하기 L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노동이 감소하는데요. 감소할 때 이게 왕창왕창왕창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근로소득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실업 유발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야죠.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임금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여기서 가격은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 보시면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 수요가 비탄력. 아, 숙련과 비숙련 뭡니까? 숙련은 사실 최저임금제의 어떤 뭐 대상은 아니죠. 뭔가 임금이 높은 사람이 고임금 상황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최저생계비를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뭔가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하는 거니까 비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비숙련 노동자의 수요 탄력성이 가파른 경우,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10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투자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얘기인데, 이렇게 보셔야죠. 문제를 볼게요. 자산이 두개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 A가 있고요. 자산이 B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면, 기대 수익률 어떻게 쓸까요? 그냥 기대 수익률? 그냥 R이라고 할까요? 그냥 수익률이라 할게요. 그냥 A. 수익률이 거의 보니까 5%고요. 얘는 수익률이 B가 얼마라고요? 20%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약간 리스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보면 분산이잖아요. 야, 넌 나는 평균이 80점이야. 근데 잘볼 때는 100이고 못볼 때는 60이야.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가 너무 큰 거고. 야, 나는 평균이 80이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 85에서 75 사이야. 이좀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평균에서 이렇게 이탈 가능성이 많은가, 그게 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는 거기 보시면 5%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어휴 이게 B는 거기 보니까 10% 이렇게 돼 있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각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짬뽕을 해요. 짬뽕 해서 이제 잘 섞는다는 거예요. 믹스드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섞는데 섞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무위험. 위험이 없는 거예요. 무위험. 위험을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근데 요게 A와 B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둘다 섞으면은 리스크가 평균이 제로가 되긴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거의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산 장수랑 또 뭐 있죠? 선풍기인가? 부채 장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걱정하는 건 비슷해요. 어떤 사업가가 우산 비가 오면 그냥 우산을 쓰면 되고 날씨가 더우면 우산은 필요 없고 부채를 붙이면 되고 양자가 둘 다 아무튼 어떤 상황이어도 자기는 리스크를 이렇게 해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산이다라고 하면 이게 부채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율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전체를 1이라고 하면 얘가 WA라고 하면 비중이 그럼 얘는 1-W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W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리스크, 위험을 제로로 하는 거니까 리스크를 제로로 하는 거예요. 얘를 보셔야죠. 얘를 보셔야죠. 얘는 평균이 우리랑은 지금 관련 없어요. 이만큼의 비율로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정리하면 WA에다가 가중평균 적어 곱하고 그리고 빼기 해야죠. 왜냐면 이게 서로 마이너스 관계니까 빼기 1-WA에다가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이게 제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라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더할 때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플러스면 같이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어디까지 시험 범위로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좀 이쪽 경영학과나 어떻게 해서 하신 적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한 거의 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이걸 한다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못해서 시험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보시면 18문제는 제가 별표를 하나만 했거든요. 다 쉽고 요 한 두 개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좀 차분히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를 보면서 약간 더 추가를 하셔야지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져가시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한번 보시죠. 네, 11번은 거의 보시면 이제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 문제예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그 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자주 등장해요. 이렇게 짜잔 해가지고. 거기 안에 숫자가 L인지 Q인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노동의 투입량이 돼 있고요. 거기 보면 A국, B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트북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전기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숫자가 거기가 10이잖아요. 10 그 다음에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가 120, 여기가 1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간단히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으로 바꾸려면 요거가 L로 돼 있으면 노동이면 이렇게 타고 드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A 국가 입장에서는 노트북이냐 전기차는 요걸 가지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노트북이라는 국가가 A, B를 생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A는 노트북을 하면 전기차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전기차를 하면 노트북을 일정 부분 포기해요. 그래서 요거 노트북의 기회비용을 전기차로 나타내면 여기 밑으로 바꿔드세요 하면 120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10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0 이렇게 하면 되겠고 2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비교위 찾는 게 중요하고 절대우위는 절대적으로 비용이 작은 거니까 요거 하기 전에 L은 작을수록 좋죠. 노트북에 대해서는 A가 더 절대우위가 있고 전기차도 A가 다 절대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절대우위를 찾게 되면 우위는 A국이 모두 노트북과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비교우위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 비교우위를 찾을 때는 네, 이렇게 있으면 요거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되죠. 기회비용으로 바꿔서 숫자가 작은 걸 찾으시면 돼요. 얘가 숫자가 작아요. 왜냐면 이게 12고 얘 14잖아요. 그렇지. 거기 보시면 이거 하면은 20이잖아요. 이게 400이죠? 400, 400. 이제 잘못 썼어요. 400. 그럼 이게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더 숫자가 더 작은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위를 따지게 되면 A국은 전기차의 비교위가 있고 B국은 노트북의 비교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잘 체크하시고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 한번 보시면은 요 생산함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생산함수 할 때는 Q는 L에 2와 K에 2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A가 있고 L에 알파, K에 베타 요런 식으로 원래 써 있죠. 근데 이제 A는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타내는 기술 수준 같은 거니까 빼버리고요. 그래서 1로 집어넣고 알파가 2, 베타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차뭐 생산함수, 동차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고고 맞게 되는 것이고요. 아, 2차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차니까 요거요. 하나 보는 게 아니고 두개 같이 더해야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4차 이렇게 동차함수다. 기억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이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1보다 크면 이게 바로 IRS라고 그러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CRS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DRS다.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대체 탄력성이 항상 1이에요. 그거는 사실 기본 강의할 때 우리가 좀 보는 것이고,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아, 그랬었었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자, 13번 보시면. 자, 국민연금 제도화에서 연간 기본 연금액, 이거 보통 국민연금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한 챕터로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다고 재정을 공부하면 됩니까? 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살짝 내용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연금, 기본 연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좀 올렸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 알파가 있고요. A 플러스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 플러스 0.05y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알파는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얘 가중치를 둬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값을 막 변화시켜서 값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할지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요. 나라마다 달라요. 자, 대문자 A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예요. 전체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거기 보니까 평균 월소득액이에요. 가입자의 평균 월급. 평균 월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평균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뭐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뒤에 A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1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내가 100으로 계산해서 평균하니까 나는 좀덜 받게 되고요. 100만 원보다 이렇게 약간 적게 받는 사람. 평균적인 임금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내가 30 벌어요. 그러면 나는 30인데 100으로 계산해서 연금액을 받으니까 날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이 커요.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라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요거는 소득에 약간 분배, 재분배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B는 뭐예요? B는 가입한 개인의 가입 기간 중에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 개인이잖아요, 개인. 야, 너 얼마 벌었니?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만 넣으면, 어이, 저는 소득도 높아가지고 많이 세금 내고 이렇게 연금을 벗는데 받는 게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반영되는 비중이 요 비중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연금을 이제 오랫동안 가입하고 안 찾아 쓰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게 Y예요. 이게 Y가 0이면 20년 거기 보시면 기준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이게 0이면 요만큼만 받고 그냥 끝 이렇게 되는데 가입이 20년을 넘었으면 넘었을수록 요만큼 5%만큼 조금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년 증가하는 만큼. 그래서 이거는 초과 가입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내용은 이제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연금이 뭐고, 뭐 효과가 뭐고 등등등 하는데 우리는 또이 시스템 설계 이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그냥 계산하세요. 이 문제였어요. 잘 보세요. 알파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요. 알파 값이 여기다 쓸까요? 알파 값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8로 고정돼 있대요. 1.8 이렇게 돼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00이고요. 오케이. B는 연금을 40년간 가입한 김씨의 그 김씨 B의 값이 100만 원이니까 B도 100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를 해준 다음에 얼마 이상 초과로 가입했습니까? 근데 40년간 가입했네요.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요 Y는 40 빼기 20 해서 2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걸 쭉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720만 원 이렇게 받게 된다고요. 기본 연금액이. 내가 이만큼 연금을 받는데 거기 보시면 제목이 소득 대체율이에요. 거기 앞에서부터 볼게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 이거요. 대체율. 탄력성은 아니고요. 대체 비율이에요. 네가 받는 연금이 그렇죠? 이번에 네가 받는 연금이 720만 원 받습니다. 연금 1년 동안 받는 거죠. 야, 네가 받는 전체 1년 동안의 연봉의 얼마만큼을 얘가 대체해 주니 그거예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여기 보시면 매달 100만 원 받으니까 12개월 있잖아요. 그러면 12를 곱하면 1200만 원이겠네요. 그러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200분의 뭐 7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시험장 가면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네. 약간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요거를 상상상으로 해서 별 3개 정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은 다음의 특징을 지닌 그 시장의 장기균형이다라고 보시면은요. 거기 보니까 내용을 볼게요. 비가격 경쟁 없다. 가격 차별화 없다. 시장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차별화된 제품 생산 없다. 그러니까 진입이 쉬우면서 비가격 경쟁 없고 가격 차별 없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그런 경우에 장기 이윤이 0보다 작으면 시장에서 이탈하고 플러스 이윤이 되면 진입하고 뭐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은 다 거기에 나왔고요. 여러분, 완전 경쟁과 독점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기업이 무한이고 기업이 생산자, 공급자가 한 명이다? 그건 좀 그렇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하면 경쟁이 여기 앞에 퍼펙트잖아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무한히 많은데 그 얘기를 다시 쓰면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거예요. 가격 수용자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인 개별 기업이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4번입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3번 이런 거 없고 규모를 늘려서 이번에 평균 비용 낮춘다.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이죠. 단골 고객이 존재한다. 이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에듀윌에 뭐 단골로 이렇게 딱 고착된 사람은 에듀윌 다니면서 9급 시험 붙고 에듀윌 다니면서 7급 시험 붙고 공무원 하다가 은퇴 생각해서 에듀윌 다니면서 뭐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붙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구속되는 거죠. 그건 차별화 때문에 그렇고요.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5번 봅시다. 계산 문제네요. 15번. 15번 한번 보시죠.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독점 기업의 이윤 생산량이 있고요. 이윤 극대화 가격도 있네요. 이건 뭐 식을 준 게 아니라 뭔가 그림을 대충 알고 네가 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가 그거예요. 230번째 단위의 한계 비용은 2,000원이래요. 이재화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된다면 균형 생산량은 300개고 균형 가격은 2,500이래요.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직선일 때 독점 기업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의 순손실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 그거랑 독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MR 곡선은 기울기 두 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MC도 직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주어진 값들 대입해 볼게요. 뭘 찾아야 되냐면 경제적 순손실인 데드웨이 로스는 요거 삼각형 구하세요. 요거잖아요.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요걸 찾는 건데 주어진 값들 볼게요. 첫 번째, 이윤 극대화 생산량. 독점일 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여기요. MR 이퀄 MC가 같아지면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게
230단이고요. 오케이. 이응극대화 가격은 여기요. 올려요. 점점 여기가 되네요. 점점점점점 해서 3,000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230번째 단위에서의 한계 비용은 여기가 2,000원이래네요. 예, 2,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 이 재화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된다면 완전 경쟁일 때라는 가정은 여기가 되겠죠. 공급 곡선과 MC와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러면 여기는 300단이고요. 300이고 그렇죠. 그리고 균형 가격은 250이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아, 2500이죠. 2500이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삼각형 구할 수 있죠. 요거 높이는 요 1000이고 여기는 230과 300이니까 70이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전가와 귀착 이렇게 됩니다. 전가와 귀착 이렇게요. 이것도 사회적 후생 손실 많이 물어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보세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거 변화할 때는 우리가 P로 바꿔주시면 더 편하겠어요. P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P는 10-Q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P는 3분의 1Q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재화 1원이라는 종량세를 공급자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P가 세금 때린 다음에 3분의 1Q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예요? 조세의 경제적 귀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누가 이 조세 1원을 어떻게 부담하니 건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나눠가지고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 피소라고 저는 썼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요. 여기는 피생이라고 썼습니다.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고요. 여기 이제 그 이전의 가격이죠.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더 비싸게 가격을 세금을 더 내는 거. 비싸게 물건 샀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생산자는 자기가 이만큼 받았는데 세금을 내요. 그러면 자기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거니까 이전보다 이만큼 가격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건. 그래서 소비자 부담 크기, 생산자 부담 크기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해서 1이 되긴 해야 되겠고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기울기로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푸는 게 제일 낫고요. 이거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요, 다시요. 요거 면적 구하고 요거 할 때요. 여러분들 머리가 막 풀 가동해요. 막 그러니까 선풍기나 우리가 뭐 에어컨 돌릴 때 아니면 풀로 뭘 에너지 써요? 안 그런다고요. 우리가 늘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 곱하기 3은 풀 가동해요, 머리를. 그럼 시험 보시면 안 돼요. 7 더하기 2는 이거 에너지 풀 가동해요?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7의 3승은 이런 거 하면 이런 건 조금 가동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잠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거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는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풀면 이거 그냥 이걸로 놓고 푸는 게 편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머리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쉬고 머리가 쉬다가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낯선 애 그때 이제 에너지를 풀 가동해가지고 집중해서 보시고 또 완전 경쟁의 장기적인 특성 같은 거 나오면 그때는 또 쉬면서 문제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약 조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시험 볼 때 집중도를 높이지 계속 축구하는데 공격수가 손흥민이 막 전후반 40분을 막 계속 달리기만 하면 뭐 심장이 두 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때는 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맹수가 그 사냥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그땐 좀 쉬는 거라니까 근데 기회가 왔을 때 팍 잡는 거 비슷하게 이런 건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죠. 이것도 삼각형 구하는데 아이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험 볼 합격할 아직 그 단계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암기하지 마세요. 공식 암기하고 표 암기하고 하는 게 아주 점수가 거짓말 안 하고 60점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60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는 건 이런 브리타성 같은, 브리타는 아니고 이렇게 연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조용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마음을 쫙 편안하게 그러면서 집중도를 높여야지 풀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중에서 재량과 준칙이네요.
재량과 준칙은 뭐 쉬운 얘기죠. 재량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제 케인즈에 가까운 것이고요. 재량이란 건 뭡니까? 그때그때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여기다 써두시죠. 그때그때.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임의적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고요. 재량, 준칙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K% 룰 이렇게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 준칙이 있어요. 근데 이 준칙이 주의하셔야 될 게 소극적인 준칙이 있고요. 또 나눠져요. 적극적인 준칙이 있어요. 소극적인 준칙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통화량을 5%만 늘리겠다 하면 5%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그리고 적극적이라는 건 준칙은 있어요. 5%를 기본으로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 경제 여건,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하겠다. 그게 바로 적극적 준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걸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 준칙에 따른 거는 이제 소극적, 뭐 적극적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뭐 사실은 뭐 소극적 경제정책 범주에 속한다. 뭐 조금 약간 그렇고요. 나눠줘야 되고 2번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준칙이라는 게 재량이라는 게 적극이고 준칙이 소극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봐 어떤 교수님 교과서에 그걸 좀 강조해서 경제언론에서 설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매기의 통화 증가율을 K%로 일정하게 하는 것은 통화 공급량이 매기 증가하는 것에서 일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이 아니라 준칙해야 되고. 3번. 동태적 일관성은 재량 정책이 아니라 준칙에 따른? 아니요. 동태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태적, 최적 정책에 이렇게 다 쓸게요. 3번 보시면. 최적 정책에. 자, 여기다가 동태적. 비일관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비일관성. 자, 잘 보시면 내가 그때 봤을 때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태라는 건 뭡니까? 다이나믹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거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최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그때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하지 말고 준칙으로 해라. 그러니까 재량을 어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이거다. 세고장학파 주장이죠. 그래서 준칙에 따른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량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케인즈는 요거에 가까운 거죠. 준칙보다는 재량. 뭐 쉽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보면 소극적? 아니 동태적 비일관성 이건 중요한 거지만 약간 용어가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케인즈의 미세 조정은 재량에 가깝다. 이 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게 있으면 오히려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자, 경제의 여러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를 쓰죠. 그래서 대체 변이 품질 이런 거 반영하지 못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민소득 지표로 사용되는 국내 총생산 GDP에는 정부 서비스 같은 걸 다 빼는 건 아니죠. 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니까 집어넣어야죠. 혹시 약간 애매하면 세모 하시고 1번은 확실히 맞고 3번 실망 실업자 같은 경우 실업자에 포함 안 된다. 일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경한 인구이기 때문에 빠진다. 이거 당연히 맞고요. 다음에 4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 그렇죠. 소비자가 구입하고 사용하는 서비스 품목들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소비자가 주로 쓰는 건데 여기서 뭘 했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가게 내가 쓰는 도시의 소비자인데 농촌에 쓰는 사람이 소비하는 양 구매하는 물건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괴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체감적인 물가랑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생활 물가 지수 그런 걸 만들기도 하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자, 정부의 총수요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정부 지출 증대랑 조세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 지출을 2천억 증가시켰고 조세 감면을 2천억 우리가 조세 감면했으니까 혜택이 발생하는 건데 승수구하는 거네. 승수. 어떻게 구합니까? 조세 승수는 정부 지출 승수부터 할게요. 1-NPC분의 1 이거고요. 조세 승수는
승수는 1-MPC분의 마이너스 MPC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주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그리고 20번 문제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중에서 신용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체크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화폐금융정책에서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기대 경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정우찬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인용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우리 시험 문제 거시경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IS, 기울기, LM 막 암기하고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약간 그런 게 교과서에 아니 뭐 하긴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거시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시에 대한 얘기하시고 기본적인 ISLM 정도 하시고 그 ISLM을 막 수식으로 해서 공식 암기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보세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재정정책 할 때 IS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고 구축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 있죠.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련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마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아 뭐야 낯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뭐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이런 약간 뉴 패러다임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아까 그 10번 문제 포트폴리오랑 요 20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거 한 3개 정도가 난이도 조절 문제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쪼록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좀 그래도 잠시 쉬시고요. 다시 혹시 내년 대비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좀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 비중으로 많이 나오고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구나. 제가 봤을 때는 간평사에서 회계사 정도 수준까지 조금씩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수업 여기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